될지 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저도 회피하고 싶지만 네, 사실 여기서 너무 궁금해서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던가 뭐 수업을 들으러 가던가 뭐 검색을 해보던가 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던가 그런 걸 하죠. 저희 요즘 이제 대세가 AI니까 유언님을 위해서 딱 준비한 게 있죠. 아 진짜요? 네. 챗GPT에 제가 수학 분야인 군론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디 챗GPT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군론은 대수학의 한 분야로 대수적 구조인 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군은 일종의 대수적 개념으로 집합과 그 위에서 정의된 이항연산, 일반적으로 곱셈이라고 부름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수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군은 다음에 네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닫힘성,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저 있잖아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정말요? 벌써 알 것 같아요. 네. 네. 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데 일단 군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챗GPT 안 되겠다. 그래서 집합인데 뭐 하는 건데 걔네들이 근데 사칙 연산 비슷한 그런 연산이 된다. 근데 연산이라는 게 우리 도쌤 뺄쌤이 갖는 최소한의 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산이지 2 더하기 3은 7 내 마음대로 약속한다고 연산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소한의 연산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뭘까? 2 더하기 0은 2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2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항등원이 될 수도 있어요. 2에다가 뭘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항등원과 여건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군은 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군이 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군이 뭔지를 한 10초 뒤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 다음이 전 생각하기에는 군론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이 연구는 대칭성, 패턴, 구조의 분류, 다른 수학적 분야와 연결성이 높아 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군은 대수학뿐만 아니라 뭐 물리학, 컴퓨터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은 일단 대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수학하고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대칭이라는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을 추상화시켜놓은 게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활용이 된다라는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대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대칭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생각하면은 일단은 일상생활에서는 대칭이 결국 균형이잖아요. 우리가 책상 다리가 한쪽만 짧다든지 뭐 자동차 바퀴가 하나만 크다든지 뭐 이런 걸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칭이 돼야 될 거고요. 생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굉장히 대칭적인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대칭적인 모양인 데는 그 이유가 있는 셈이죠. 아까부터 제가 군론에서 네. 군은 뭐냐고 계속 그쵸, 여쭤봤는데 네. 군론은 대칭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럼 여기서 군이라는 거는 네. 어떤 특정한 대칭을 가진 것들의 모임 뭐 이런 걸 군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는 어떤 대칭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제가 쉽게 예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번호도 만들어놨는데 1, 2, 3 네, 1, 네. 2, 3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막 뒤집고 할 텐데 둘 다 똑같이 생겼어요. 1, 2, 3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습니다. 뒤집어도 근데 그럼 제가 뒤집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에만 제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을게요. 얘를 이제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 대칭이 된다는 이유는 얘를 제가 막 회전을 시켜도 똑같기 때문에 대칭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어떻게 120도로 잘 돌리면은 다시 원래 삼각형이 됐죠. 근데 이제 숫자는 바뀌었어요. 그쵸, 1이 위에 있다가 1이 이쪽 오른쪽 밑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회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표시를 이제 쉽게 해놓은 거고요. 네. 삼각형의 모양만 생각하면은 돌려도 삼각형, 꼭지점 하나를 놓고 뭐 구종을 해도 삼각형. 네. 그쵸, 그렇게 뭐, 돌려도 삼각형이죠. 그쵸. 뭐 앞뒷면이 네. 바뀌었지만. 네. 이렇게 돌려도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물체가 대칭이라는 거는 얘를 대칭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많은 이동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칭은 굉장히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동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이동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모아놓은 게 삼각형의 대칭군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네. 이 이동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표정이 또 안 좋으시죠? 지금 그 질문은 네. 혹시 교수님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아니면은... 알고 있죠. 교수님 아까 대수학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니 거짓말이셨어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유지하는 변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변환의 개수, 그 변환의 종류가 몇 종류까지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네. 군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네, 네, 네. 군은 그 삼각형의 네. 대칭을 유지할 수 있는 변환의 방법들의 네. 모음이 군이라는 네. 질문이신 거잖아요. 성공하신다. 훌륭해. 촬영 오늘 끝낼까요? 네. 네. 자, 군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김현웅 교수님이 네. 얘기하신 그러면 그거 유지할 수 있는 군의 숫자가 정해져 있느냐? 네. 모르죠. 저를 뭘로 보시고 저를 뭘로 보시고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저는 모르죠.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일단은 한 바퀴 돌리는 거 되죠? 이거를 다 일일이 세보면 될까요? 그렇죠. 120도, 네. 120도 네. 회전, 240도 회전. 네. 뭐 네. 이렇게 돌리면 360도 회전. 네. 360도 돌리면 사실 원상 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도 돌리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도 돌렸죠. 그래서 이 수직선, 얘를 중심으로 하는 대칭. 그 대칭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비슷한 것도 이쪽도 있겠네. 그쵸.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죠. 네. 그다음에 또 이거 중심으로도 있겠네. 네. 회전 세 개, 안 회전 세 개, 그럼 여섯 개? 맞습니다. 네. 이해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삼각형으로부터 나오는 대칭구는 여섯 개예요. 엄청 쉽죠. 그런데 제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게 다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정삼각형 구는 굉장히 쉬운 거 설명하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대신 질문해 볼게요. 이걸 보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480도는요? 같은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까 거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죠. 그게 바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480도를 돌리는 게 120도를 네. 돌리는 것과 똑같다. 이걸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480과 120을 같은 걸로 취급한다. 네. 얼떨결에 네. 제가 이해하고 말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저도 이해했을 정도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저 강연 내 수준에 너무 쉽다. 아, 이건 껌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재 교수님께서 심화 버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저분들 날 너무 무시하는데 싶으신 분들은 어떤 연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심화 영상에 나올 테니까 표정 푸시고요. 제가 네. 심화 영상 네. 꼭 보고 제가 네.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이 군론, 네. 대칭 중요한 네. 건 알겠는데 네. 수학의 세계에서만 중요한 건지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저를 또 납득시켜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대체 방정식에는 어떤 이제 구조가 있길래 방정식과 대칭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이제 쉽게 예시를 들면은 아까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뭐 2a분의 뭐 마이너스 b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칭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해로서 아, 플러스도 답이 되고 똑같은 마이너스도 네. 답이 되니까 그게 대칭이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방정식도 대칭이다. 네. 네. 방정식의 근이. 근이 대칭이다. 그 x의 n제곱이 1이 되는 이제 값을 생각해 볼게요. x제곱이 1이 되는 값이 그럼 뭘까요? x제곱, 네. 그것도 1 아니에요? 1이랑? 아,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면 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80도 대칭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x에 3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값이 뭘까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복수수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오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아까 제곱을 했을 때 대칭적인 근이 나왔던 것처럼 3승, 뭐 4승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1이라는 하나의 값이 있고요. 그 외에 근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저 빨간 점들이 이제 답이에요. 보시면은 원 안에 굉장히 대칭적인 어떻게 보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n 개의 근을 갖고 있는 그 근들이 어떤 나름의 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군론이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던 뭐 대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저 잠깐 끼긴 하겠습니다. 네. 저 빨간 점들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느낌이 받아들여지시나요? 빨간 점들이 네. 근이 된다.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1과 네. 마이너스 1을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던 중이에요. 아니요. 첫 번째는 첫 이제 X의 3승이라서요. 3승.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빨간 점 1인 거고요. 네. 네. 얘는 3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3승이니까. 1을 3승으로 하면은.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다른 두 군이 있는데 얘네가 정삼각형을 이뤄요. 근데 그러면 이제 4승으로 올게요. X4승은 1이다 라는 거는 다시 1과 마이너스 1이 둘 다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I와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런 숫자들로 또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5승을 하게 되면 또 1은 당연히 답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과 나머지 4개의 알 수 없는 이제 숫자들이 중요한 거는 이 근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풀고 싶었던 건데 아, 우리는 이 근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근들이 갖고 있는 대칭적인 구조가 있다. 거기에 무슨 아까 얘기하신 복수수 이런 얘기를 네.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방정식의 근은 저런 식으로 음수하고 네. 양수가 대칭을 이루나 보다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해라는 표현은 틀리고요. 네. 짐작을 하고 아, 있습니다. 짐작에서 시작하는 네, 짐작. 거죠. 그래서 5차 방정식 이상의 근의 공식이 어떻게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냐, 만약에 누가 찾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질문을 앞서 해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거와 개념적으로 비슷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근들이 있으면은 그 근들이 갖고 있는 대칭적인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근의 차수가 5 이상이냐, 5 이상이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바뀌어요. 저희가 2차원에서는 그냥 임의의 변의 개수에 따라 정N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정삼각형이죠. 이거를 대충 보시면 정면에서 보면 2차원 평면에서 정사각형이고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육각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N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냥 정N각형 이러고 무한히 만들 수가 있어요. 원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그런 정N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정N각형, 이제 정자가 들어간 이유가 모든 각과 모든 길이가 같아서 그러면은 입체 도형도 모든 면이 같은 입체 도형이 여기 앞에 보시는 게 모두 다 똑같은 정오각형을 면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애를 보통 플라톤 정N면체라고 부르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다섯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플라톤이 저걸 발견했어요. 네, 네. 각각의 면이 다 똑같은 3차원에서 각각의 면이 똑같은 거는 자기가 다 만들어봤더니 우주에 저 다섯 개밖에 없다라는 거 알았어요. 네. 아니 플라톤은 철학자잖아요. 네. 네. 저런 그래서 걸 이제 기하학이 심취했죠. 그래서 우주에 다섯 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 사원소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네. 물, 불, 뭐 흙, 그 바람. 바람. 네. 네. 그래갖고 저 하나 하나가 거기에 대응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아 몰랐어요. 네. 정말 재밌는데요. 정말 재밌으신가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저 지금 설득당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네, 이런 거 보여주면 가끔 그 축구공 네. 가지고 와서 아, 축구공 저 중에 하나 없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오각형과 육각형이 섞여 있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다각형이 아니에요.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네. 저건 다 똑같거든요. 네. 아까 내가 사원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다섯 개잖아요. 개잖아요. 하나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가 뭘까라고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거든요. 네. 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게, 철학자네. 네, 그래서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빠진 그 하나가 우주의 에테르에 해당할 거다. 그래서 그게 오원소입니다. 네. 다섯 번째 원소. 아, 그런데 이 정다면체, 다섯 개밖에 없다는 정다면체하고 아까 네. 오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네. 사실 그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기보다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 플라톤이 어쨌거나 정말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또 누군가 21세기에 와서 어? 새로운 여섯 번째 정다면체가 있으면 어쩌려고 저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네. 면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차원을 만들려면 한 꼭지점 안에 이제 면이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사실은 뭐 평면이죠. 얘 가지고 이제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입체 도형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점 하나에 면이 적어도 세 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N각형을 붙이는데 이제 전개도 같은 걸 우리가 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접으면은 모였을 때 360도가 안 돼야겠죠? 360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은 한 내각이 이제 정삼각형이 60도니까 저희 정사면체를 보시면은 한 점에 삼각형이 3개 있는 거고요. 네. 정8면체 네. 얘는 한 점에 정삼각형이 4개 있는 거고요. 정20면체는 한 점에 정삼각형이 5개 있어요. 5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3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슷하게 사각형은 한 내각이 90도니까 얘도 세 개를 붙이면은 270도가 돼서 360도보다 작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제 정육면체가 됐죠. 근데 사각형은 90도잖아요. 한 네. 각이 정사각형이. 네. 그러니까 네 개를 붙여버리면 걔는 360도가 돼버려서 접을 수가 없죠. 펼쳐져요. 그쵸? 펼쳐져요. 네.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각형이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108도인데 그러니까 얘는 세 개를 붙이면은 360도보다 작으니까 붙일 수 있는데 108도씩 세 개면은 324도. 그렇죠. 오, 네. 빠르신데요. 오. 네. 그럼 이제 육각형부터는 네. 육각형의 내각이 120도거든요. 정육각형이. 네. 그러면 육각형 세 개만 붙여도 딱 360도가 되죠. 그럼 두 개밖에 못 붙이네요. 그렇죠. 두 개만 근데 붙이면은 근데 그럼 입체가 네. 안 된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 방금 얘기한 특성 때문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부터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론에서 방정식도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아까 그 근이 만들어낸 대칭들이 있었잖아요. 네.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의 근은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삼각형으로 정사면체를 만들듯이 얘를 이제 풀 수 있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는데 5차원이나 그 이상은 얘가 갖고 있는 대칭 자체가 복잡해서 마치 우리가 정육각형으로 자면체를 못 만드는 것처럼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하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다. 정다면체가 딱 저렇게 다섯 개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를 저만 재밌나요? 아무튼 수학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수학에서만 중요한 건지 우리가 사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도 군론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대칭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칭은 사실 어디에도 쓰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양한 예시를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화학 시간에 막 H2O는 물 막 이런 거 배우고 아니면 막 CO2 뭐 이산화탄소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공이랑 빨대 같은 거 비슷하게 뭐 이게 막 대칭 막 구조를 만들고 막 제가 수학만 싫어한 게 아니라 그런 과학 전반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이제 좀 예쁜 예시는 아까 보면 뭐 눈 결정이 육각형으로 그건 예쁘죠. 그건 예뻐요. 예쁜 건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결정 구조들 이제 원소와 원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대칭적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에너지라는 게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는 이제 저거는 탄소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인데 탄소로 똑같이 만들어져도 이제 어떤 거는 흑연이 되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양을 이제 배열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광학현미경 아니면 뭐 엑스선 같은 걸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3차원에 있는 걸 이제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사실 보는 이제 대상은 그냥 이런 점들만 보여요. 지금 굉장히 대칭적으로 잘 찍힌 이제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지만 뭐 위에서 봤을 때 모양, 뭐 앞에서 봤을 때 모양, 옆에서 봤을 때 모양 뭐 이런 걸로 얘가 어떤 입체 도형일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분자를 이제 다양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얘네가 그래서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 안에서 어떤 대칭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다이아몬드를 쫙 확대했을 때 저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그 뭐죠? 요새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는 게 그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노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런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적인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고온 고압으로 누르면 그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고압으로 만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분자 구조를 알 수 아니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결국 다이아몬드가 그 안정적이고 깨도 안 깨지고 강하고 이런 이유는 저것들이 서로 아주 안정적으로 서로 결합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적이지 않으면 어딘가에 약한 고리가 있어서 거기를 건드리면 깨지는. 근데 다이아몬드는 안 깨지거든요. 그렇죠. 하나 발견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대칭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막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바이러스 구조를 봐도 좀 대칭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외에 여러 바이러스들이 실제로 그런 설계도나 이제 그 RNA 껍질 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대칭적인데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자가복제를 빨리 해서잖아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증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야겠죠. 근데 제가 위원님한테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하나만 그려보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드리면 정삼각형을 그리는 게 쉬울까요?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막 그리는 게 쉬울까요? 막 그리는 게 쉽겠죠. 그렇죠. 당연히 막 그리는 게 쉽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삼각형은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방금 그린 삼각형을 10개를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단 좋은 대답이에요. 일단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보의 관점에서 같은 정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면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뭘까요? 변의 길이? 그렇죠.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되죠. 사실 변의 길이도 똑같고 각도도 60도로 일정하니까요. 사실 얘를 복사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변의 길이 하나만 데이터로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원님께서 아무 삼각형이나 그렸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하려면은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까요?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도 있어야 되고 각도? 얘 사이의 각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도 결국 그 R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대칭적이면 대칭적일수록 당연히 규칙적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적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원주율을 외워야 돼요. 파이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3.145, 925, 355, 793, 384, 6643, 383, 7950.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외우는데 사실 틀렸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검증 들어갑니다. 네. 3.145, 925, 358, 973, 384, 6643, 384, 7950.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외워도 20자리예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사람한테 자 0.333333333 외워봐. 그러면 그냥 3 하나만 알면은 0.3333만 무한히 갈 수 있잖아요. 네. 걔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무한하게 훨씬 빨리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칭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조금만 있어도 얘를 빨리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뜻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저 바이러스의 대칭 구조를 파악을 네. 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도 개발하는 게 더 쉬워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구조를 아니까 네. 약을 만들 수 있다는 별개의 문제지만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오는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작다 보니까 더 극도로 대칭적인 모양이 된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게 적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에 대한 걸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오류 정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많은 뭐 이메일, 뭐 문자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게 사실 다 이제 인터넷 혹은 이제 어떤 파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녹화를 하고 이제 녹음을 하고 그러면 손상이 되고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런 사진들을 보시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저게 연두색이 주황색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쵸, 그쵸. 얘가 여기 있다고 해서 뭐 얘가 틀린 거야 라고 할 이유는 사실 없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 초록색이 잘못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대칭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미묘한 이제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평소 같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계속 대칭을 얘기하다가 저걸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아, 그쵸, 불편해지죠. 네. 네. 빨리 대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이게 손상이 된지 확인하기 위해 그런 대칭 구조를 같이 집어넣어놔요. 그런 이제 오류 정정 부호라고 하는데 저희가 카톡 같은 걸 하더라도 사실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상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받는 카톡이 막 오타가 있거나 그런 경우 사실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저렇게 뭔가 깨진 거를 다시 얘가 대칭이 깨졌어 라는 걸 관측하면은 초록색이 일로 가야 돼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이 대칭을 이렇게 고쳐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을 가지고 저렇게 데이터를 복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군론이 활용이 됩니다. 군론이 정말 광범위한 분야에서 네.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네. 수학자 네. 이희막 교수님 얘기를 네. 해봤었는데 네. 이희막 교수님은 이 중요한 군론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신 건가요? 이 얘기를 이제 정말 안 할 수가 없죠. 두 가지 메인 주제가 대칭과 군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낳은 수학자 이제 이희막 교수님 이렇게 좀 드디어 다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유한 단순군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부터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유한 단순군. 네네네. 유한은 무한과 다른 말이고 그렇죠. 단순은 복잡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면서 단순한 거예요. 그럼 네. 아까 그 삼각형 돌릴 때 만들었던 군은 유한군일까요? 유한 단순군. 뭐. 그 유한군이죠. 유한군. 네. 얘는 유한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군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단순한 네, 거예요. 더 단순해야 단순한 건 더 네. 단순해야 네. 돼요? 네. 저도 맞췄으니까 네.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는 두 종류의 이질적인 게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회전하는 것과 세 개 있었고 네. 이걸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는데 단순한 거는 두 종류도 아니고 네. 한 종류만 네. 있는 거예요? 네.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네. 단순한 게 이제 단순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자연수, 뭐 정수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소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숫자는 이제 뭐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2, 3, 5, 7 이런 숫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가 뭐 화학 얘기를 좀 했으니까 화학에서도 결국 원소가 중요한 이유가 그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분자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 아까 보신 이런 것들이 다 유한군인데 유한군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군이 바로 유한 단순군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군론의 네. 기본 중에 기본을 그렇죠. 발견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학에서 주기율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주기율표를 네. 만약에 우리가 완성했다고 이미 가정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자는 다 이것들 결합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유한군은 얘들의 곱으로 만들 수 있어. 네. 군론의 원소에 해당하는 것 다 그 미싱 블록을 메꾸신 분이에요. 네. 그런 유한 단순군 분류 문제가 수학 중에서는 정말 대규모 어떤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네. 참여를 하게 된 수학자만 뭐 100명이 넘어가고 기여가 된 논문만 뭐 만 페이지, 뭐 2만 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게 150년 동안 이어져가지고요. 이게 지금은 정리가 된 문제지만 이거를 다시 정리하고 뭐 제대로 쓰고 이해하는 작업은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화학의 주기율표 같은 모양처럼 수학에 나오는 단순군들로 이런 표를 만들려고 한다. 그 중에서
뭐 이런 데 해당하는 이런 군들이 이희막 교수님이 직접 발견하시고 이름을 남기신 군이에요. 어. 그래서 위 그룹이라고 네. 합니다. 그 리가 이희막의 리인 거죠? R-E-E로 만드는. 이름을 남기셨다는 이름을 진짜 게 정말 남기셨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 리 그룹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편집 포인트인데요. 이건 진짜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이희막 교수님, 그 다음에 대수학과 군론, 네. 또 대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첫 녹화였는데. 정말 재밌었다라고 재밌었어요. 해서 이제 정말 네. 뿌듯하고요. 제 스스로가 이제 군론과 정수론의 이제 전공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니까 당연히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셔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수학자이자 대수학 비전공 수학자로서 시청자분들과 이승재 교수님, 박형주 교수님의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게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까 저를 긴장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많은 경우에 잘 안 됐고 그래서 보통 포기하거나 이제 그냥 나는 설명을 잘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이 젊은 수학자들께서 훨씬 더 잘 드디어 시네리 이해시키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세상은 발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강의는 어떤 분이 또 스토리텔러로 등장하게 되시는지 박형주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20세기 또는 지난 한 100년 사이에 가장 그 획기적인 일 또는 뭐 획기적인 뉴스가 몇 개를 고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페르마 마지막 정리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358년의 난제였거든요. 이 타운곡선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군이거든요. 그 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그 수백 년의 난제를 결국 해결하거든요. 네. 김민영 교수님인데요. 아, 네. 네.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분이 이런 군론의 진화에 관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몇 세기에 걸친 그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냈는가.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제가 군론도 겨우 이해했는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타원곡선 이런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좀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또 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 강연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